지금으로부터 불기 1557년 11월 1일 사단법인 대한불교통합선교종이 주최하고 본종과 민족통일불교 중앙협의회가 공동 주관하고 통일부 민족평화통일자문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에서 후원하는 제1회 전국 호국불교 통일 통일기원 대법회를 봉행하겠습니다. 식순에 의해 본종 이사장이신 성각 이사장님께서 개회 선언을 하시겠습니다. 개회 선언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 통합선교종 법인이사장 성각입니다. 만추지절에 금일통일기원대법회에 왕림해주신 원로대덕큰스님과 이 법석을 빛내주시기 위해 바쁘신 중에도 와주신 내외귀빈 여러분들과 전국 원근각지에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불자님께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대법회를 준비해온 각 분과위원장 스님이와 실무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불기 2557년 11월 1일 사단법인 대한불교 통합선교종이 주최하고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세종특별자치시에서 후원하는 전국 제1회 전국 호국불교 통일기원 대법회 개회를 엄숙히 선언합니다. 불기 2557년 11월 1일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식선언에 의해 3기례가 있겠습니다. 3기례는 3군본부 군악대 연주에 맞춰 4부대중 모두 함께 3기례를 모시겠습니다. 4부대중께서는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상단을 향해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전스님 목탁에 맞춰 반야심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시공 공정 시세 수사 행제 양도 정시
삼벌의 거지반야 바바를 따지네 신조시대 신호상투시 호정덩덩 경계를 제보 진실로 오설반야 바람을 따서 등설도 아재 아재 바라 아재 바라 승화재 보지사바 아재 아재 바라 아재 바라 승화재 보지사바 아재 아재 바라 아재 바라 승화재 보지사바. 이어서 서단법인 대한불교 통합선교종 문화부장인 연화 선교승이 통일을 기원하는 발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사부대중께서는 합장하신 대로 잠깐만 그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3세에 두루하사 안이 계신 것 없으시고 만위에 평등하사 일체 중생을 죄다와 없이는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오늘 불기 2557년 12월을 시작하는 날에 대한불교 통합선교종 전 종도와 이 자리에 모인 4대 부중은 간절히 바라옵나니 자비 영광의 문을 열고 이 법회에 왕림하시어 이 민족의 간절한 소원에 감응하소서. 거룩하신 부처님, 저희들은 스스로 지은 업은 수로 받는다고 가르쳐주신 인과 업직을 깨닫지 못하와 동독상잔의 비극을 겪으면 지금까지도 남북이 분단되어 동독끼리 총칼을 겨누고 있는 인과를 받고 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저의 모두는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진심참회하옵나니 60년 동안 엎드려 간절히 바라는 한민족의 마음속에 응어리진 예침에 응답을 하여 주옵소서. 메아리는 소리내어 응하고 물이 맑으면 달이 비치듯이 중생의 소원이 간절한 그곳에 불보살님이 가피가 따셨습니다. 엎드려 원하옵나니 저 맑은 동해에서 둥근 해가 힘차게 떠오르듯이 온 민족이 염원하는 통일의 해가 떠올라 한반도를 비치워 눈물 어린 얼굴마다 웃음되게 하시고 사무치게 즐거운 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부처님, 저 옛날에 신라의 젊은이들은 당신의 가르침으로 삼국통일을 이루었습니다. 이 한반도에 누가 분단의 사슬을 풀고 민족의 통일의 횃불을 밝히겠습니까? 누가 민족 분단을 찢어지는 결의 가슴에 대자대비의 감리비를 내려주시겠습니까?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저의 모두 불심으로 하나가 되어 간절히 원하옵나니 이 법석에 모인 저희가 통일이 초석됨을 증명하옵소서. 신라 원강법사와 하랑정신을 저희로 하여금 있게 하옵소서. 조선 사명대사의 호국불교를 계승케 하는 후예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의 스스로 힘으로 이 한 맺힌 휴전선을 평지가 되게 하여 하루속히 통일이 그날이 다가오게 하시어 온 결의가 당신이 품에서 진정한 불국 정토를 이루어 세계 속에 우뚝 서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나무 석가모니 불, 나무 석가모니 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 불. 불기 2557년 11월 1일 대한불교 통합선교종 문화부장 연화합장. 자리의 전부 얹어주시기 바랍니다.